전립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서 회원부 압박으로 인한 기혈막힘과 스트레스, 긴장 등 마음의 문제로 인한 전립선 쪽 기혈막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나 일 등으로 오래 앉아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전립선 질환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어릴 때부터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회원부 쪽 기혈을 서서히 막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 채로 나이가 들면 기혈막힘은 더 심해지고 만성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심하게 막혔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은 빠르게 치유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동양의학적으로 전립선 질환 및 남성질환을 좋아지게 하는 지압 마사지 운동을 알려드리며 여러분의 전립선 질환은 빠르고 확실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승용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 주위의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배뇨 문제, 소변이 가늘고 힘이 없거나 잘 나오지 않으며 잔뇨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을 말하며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배뇨 문제, 소변이나 사정시 통증, 급박뇨, 빈뇨, 혈뇨,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을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의 차이. 전립선 비대증은 빈뇨나 요한뇨증이 전립선염보다 훨씬 많이 발생. 전립선염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또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증상과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전립선 질환을 빠르고 확실하게 치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양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전립선 쪽에 기혈막힘이 생기면 전립선으로 충분한 기운과 영양이 가지 않아 전립선이 약해지고 전립선 기능이 떨어져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등 다양한 남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 기혈막힘을 뚫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 기혈막힘을 뚫는 방법 첫 번째, 배지압. 배지압을 할 때는 전립선과 호르몬을 주관하는 상하 심포 3초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3초 자리를 배지압해 주어야 하는데요.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해주면 되는데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 두 번째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20분에서 30분 이상 해주면 막힌 기혈이 뚫리면서 상하 기운이 매우 좋아집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이때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다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려주세요. 전립선 기혈막힘을 뚫는 방법 두 번째, 혐자리 지압. 만성 전립선 질환은 한두 달 내에 금방 좋아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회원부 쪽 기혈막힘을 확실히 뚫기 위해서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배지압 온열을 반드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배지압 온열로 회원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넣어주고 기혈막힘을 뚫어주어야 전립선을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원부 온열 방법으로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배지압 온열을 항문과 생식기 중간 부분인 회원부에 방석처럼 깔고 앉아 자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혐은 배뇨와 성기능을 담당하는 혈관신경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지압 온열로 자원을 해주면 하복부, 전립선, 생식기, 고환성기, 항문, 혈액순환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배지압 온열 효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전립선 기혈막힘을 뚫는 방법 세 번째, 생식기 발반사구 지압. 중앙 부분의 자리가 전립선 발반사구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검지의 뼈 또는 지압봉으로 쓸어내리거나 올리고 눌러서 비벼주는 등 지압을 오래 주면 전립선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지압해주세요. 더 쉽게 지압하는 방법으로는 발지압한 밝기 운동이 있습니다. 생식선 반사구인 녹색 부위를 매일 5분 정도 발지압판을 밟아 자극해주면 생식선이 좋아져 남성질환 치료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니 실천해보세요. 오늘의 내용 정리.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배지압 온열을 이용해 회원부 깊숙한 곳까지 열 넣어주고 전립선 쪽에 기혈막힘을 뚫어주어야 전립선 및 남성질환 치료에 확실히 도움되니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실천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